예, 무려 1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엔 테니스 비디오 게임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버추얼 테니스나 마리오 테니스와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끈 타이틀들이 많았고 세계 최초 3D 테니스 게임이었던 스매시 코트 테니스나 하드 히터 테니스와 같은 좀 더 마이너하고 저예산 쪽으로까지 테니스 게임은 선택의 여지가 넘쳐났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탑스핀은 엑스박스 독점으로 시작하여 몇 년 뒤 플스2와 PC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탑스핀 4를 마지막으로 시리즈가 중단되었죠. 근데 국내 테니스 팬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탑스핀 IP가 2K로 인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개발사는 특이하게도 현재 마피아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행거13에서 맡았습니다. 또한 희한하게도 한국어 지원을 합니다. WWE 같이 한글을 해주지 않았던 스포츠 게임을 떠올려 본다면 특이한 경우입니다. 탑스핀 2K25는 13년 만에 다시 복귀한 테니스 게임의 전설입니다. 25명의 실제 선수, 테니스의 전설인 존 맥켈로가 지시하는 튜토리얼 모드나 나만의 선수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성장시키는 마이 커리어 모드까지 탑스핀 2K25는 분명 요즘 스포츠 게임 트렌드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건 전설적인 선수 혹은 나만의 선수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 일부 캠페인 모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FC나 F1, WWE, MLB까지 다양한 스포츠 게임들에는 존재한다는 걸 보면 의아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볼 땐 단순해 보이는 메커니즘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탑스핀 2K25는 완전한 타이밍과 인내심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각 선수의 스태미나 게이지를 체크하고 제대로 된 샷을 때릴 수 있는 게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며 각 4개의 버튼을 클릭해 여러 기술을 발휘합니다. 코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좋은 서브를 줘야 하죠. 여러 코트 방향으로 공을 치려면 왼쪽 스틱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작 하나하나가 세밀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함을 느낄 겁니다. 튜토리얼에서는 주로 이런 조작을 학습하고 목표 점수를 도달해 경험치와 보상을 받는 진행입니다. 이 조작이 모두 익혀졌다면 곧바로 마이 커리어 모드로 뛰어듭니다. 이 마이 커리어 모드는 다른 스포츠 게임들을 해보셨다면 익숙할 겁니다. 실제 선수가 매치를 뛰듯 나만의 선수 캐릭터를 만들고 하루 동안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스태미나 게이지를 위한 휴식이 있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면 스태미나가 줄어들죠. 매치에서 승리하면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스탯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게임은 시즌 패스가 존재하며 소액결제 요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속 보상을 받으며 이 의상과 라켓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현재 여러 스포츠 게임에서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딱히 놀랍진 않습니다. 탑스핀 2K25의 새로운 비주얼은 역시 발전했지만 약 두 세대간 건너뛴 시각적 비주얼로 보이진 않습니다. 선수들 간의 품질은 아직 좀 더 발전해야 합니다. 표정 묘사가 딱딱하며 관중들도 너무 어색해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좀 더 매끄럽지만 다른 몇몇 모델링 품질은 좀 더 높아야 할 겁니다. 최적화는 좋지만 울트라 옵션으로 해도 그리 좋은 그래픽을 뽐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아직 시작이므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괜찮아? 탑스핀 2K25는 약 13년 만에 돌아온 테니스 게임의 황제이지만 다소 부실한 컨텐츠, 이상한 소액결제 요소, 이상한 캐릭터 모델링 등으로 탑스핀 2K 시리즈의 시작 혹은 베타 테스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좀 더 다양한 타이틀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신 훌륭한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테니스 기술, 힘든 난이도로 많은 연습을 거치게 됩니다. 뭐 그런 면으로 보자면 좋은 복귀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 쿨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